노래는요 샤카라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저희 마카마카만의 개성이 담긴 곡이고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한 곡입니다. 리메이크 곡으로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? 저희가 사실은 이제 카메라가 꺼지면 진짜 자유분방한 팀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무대에서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헤이유 샤크라 선배님들의 무대를 봤는데 아 약간 이거다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팀보다 우리가 확실히 우리 색깔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진짜 리메이크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또 다른 리메이크를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노래를 리메이크 해보고 싶어요? 네, 저희는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힘내라는 곡을 리메이크를 꼭 나중에 해보고 싶은데 이유가 저희가 다른 무대에서 이제 그 소녀시대 선배님의 힘내 무대를 준비해서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. 이제 네, 근데 그때 이제 저희만의 색깔을 노래에 잘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,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을 뒤집자 하 본인들만의 패션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조금 특이한 옷들을 좋아해요. 이를테면 뭐 호피라든지 가죽이라든지 퍼 네, 퍼 이런 걸 좋아하는데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꿀팁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좀 살려서 자기한테 좀 맞게끔 잘 스타일링하는 게 꿀팁이지 않을까. 퍼스널 컬러 요즘 진단 정말 많이 하잖아요. 그걸 알고 입는 거랑 모르고 입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 다들 검사해보세요. 본인은 무슨 색이에요? 저는 웜톤. 네, 바로 맞히셨네요. 네, 저희 마카마카 이제 곧 저희가 컴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진짜 저희 마카롱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컴백주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마카롱 너무너무 보고 싶고 오랜만에 헤이유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진짜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요. I love you. 영원토록 너 하나만 사랑해 라이브